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. 긍정평가가 떨어져 30%대 초반을 나타냈고 일간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0%대로 내려가며 취임 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2주차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4.7%포인트 떨어진 32.6%를 기록했습니다.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.1%포인트 올라 63.6%가 됐습니다. 하루 단위로 조사되는 일간조사를 보면 총선 직후 지지율이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. 총선 전날인 9일 긍정평가는 37.1%를 기록했지만 총선 다음 날인 11일 30.2%로 급락한 뒤 12일에는 28.2%를 기록했습니다. 28.2%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지난 2022년 8월 9일에 28.7%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시보다 더 하락한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약속하며 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97%, 유선 3%,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95%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.2%포인트입니다.